강진 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임야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 공중을 순찰하는 어린이 임야화재 드론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3월 강진 소방서가 지역 내 작은 학교인 강진 대구초등학교 드론조종 아카데미 성운항공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달까지 어린이 드론 감시단과 함께 드론을 통한 화재 예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흥미가 높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활동으로 드론 교육과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진대구초 고학년 학생 11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드론 감시단은 드론 운영 방법 교육을 받은 후 임야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산림 인근 문화재와 주택 분포 지역 등을 직접 순찰했습니다. 교육복지라 함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산불 감시 활동은 이제 아무래도 도시 아이들보다 시골 아이들이 이런 전자기기라든가 드론 같은 것을 만질 기회가 조금 적은데요. 이제 강진 소방서에서 드론을 한 대씩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지역 연계 교육을 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소방서는 어린이 드론 감시단 운영을 통해 전교생 25명의 농촌 지역 작은 학교인 강진 대구초 학생들의 교육 복지와 산불 예방을 함께하는 일거양득의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강진 산불은 우리가 감시했다! 고흥군은 지난 25일 사단법인 차범근 축구교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2023년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구교실은 지역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 육성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방 유소년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체험을 제공하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이곳 고흥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은 선수만을 키우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인을 키우면서 동시에 축구하는 선수들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독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 이 축구라는 단체 운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키워주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는데 이 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고흥에서 축구교실을 열게 됐습니다. 고흥군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참가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주 2회 축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제대로 된 축구 프로그램을 좀 이제 배울 수 있다. 우리 유소년들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고흥이 유소년 축구 육성의 좀 메카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고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에서 거주하고 있는 차범근 감독이 직접 방문해 원포인트 레슨과 멘토링에 나섬으로써 축구 교실에 참가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장우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에서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이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의결되었습니다.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7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 네 곳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추가 신청 지역은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포함해 300여 종 이상의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위협받는 이동성 물새종의 휴식처이자 에너지 공급처인 기착지입니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025년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이자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지구의 콩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탄소 흡수력이 높은 블루카본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해남군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인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쿵쿵 공룡찾아 해남으로를 주제로 2023 해남어린이 공룡태 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 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 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으로 아시아 최초로 전시되는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 등 45점의 공룡 전신 화석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룡 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왕리 공룡 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익룡, 공룡, 세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된 세계적인 공룡 화석지입니다. 2023 해남어린이 공룡대축제는 실물 크기 공룡이 조성된 330만 제곱미터의 넓은 야외 공원과 축제 기간 운영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꽃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위에 수많은 점들이 휘몰아치듯 불규칙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추상 작품이면서 구상의 느낌이 나는 작품들로 서영아가 장연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화폭 속 배경은 우리들의 삶과 인생이며 작가가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며 도트들은 그 사람의 향기라고 합니다. 작가는 인간의 내면 속 심리적 주제, 즉 희망과 소원, 꿈과 용기, 사랑, 그리움, 치유와 정화 등을 시와 함께 가장 원초적인 요소인 점으로 표현해 형상화시킵니다. 시는 작가가 그림 작품을 위한 영감을 주며 위안을 주는 빛이라 말하고 작품 근간의 기초를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작은 소망이자 꿈이었던 첫 전시회를 열게 되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별의 향기를 바람을 주제로 그 울림과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고 자연과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어떤 위로와 꿈과 희망을 시와 그림을 통해 작품에 담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간을 내어 더 많은 작품과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 하고자 싶습니다. 지역 작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고 시민들이 그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좀 더 달라지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조례가 없어서 순천시의회에서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연호 작가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수톤 디자이너로 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순천만 국가정원의 거리의 화가로 활동하면서 창작에 대한 열정과 함께 이번 첫 개인전을 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 말합니다. 도트는 별이며 작가의 고유향기로 희망과 소원의 바람으로 우리들의 삶의 희망을 향해 표현하는 작가의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연호 작가의 도트는 각박한 현대인의 삶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잠시나마 치유와 정화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